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미친 소리 한다 그러겠지만,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미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미쳐야 돼. 미치려면요. 예수님께 미치려면 제가 말하는 건 이상하게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아주 제대로 바라봐야 돼, 제대로.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제목으로 주일 계속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의,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안에 우리 껍데기 있잖아요. 이 육체는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이 껍데기 안에 실존하는 영이 있는 걸뭐알 수가 있나 뭐. 그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불신자랑 결혼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건참 어리석은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다고 이미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들 뭐 헤어져라? 그게 아니야. 응? 이미 엎그러진 불은 담지 못하니까 그 남편 또는 믿지 않은 아내를 잘 섬겨야죠. 아주 왠지 잘 섬겨야지 무슨 이혼을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은 주워 담아야지.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참 교제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제목, 전해지은 죄로부터, 원죄죠?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전해지은 죄들을 씻김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 예, 예수님께 전까지 모든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 죄가 해결돼야 되겠죠? 죄가 해결돼야 뭐,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테니까요. 다섯 번째 소제목,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네, 현재 또 다가오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숱한 유혹들 있잖아요. 아, 물리쳐야지. 물리쳐야죠. 자, 여섯 번째. 죄악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신입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신이. 자, 일곱 번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 제가 그랬죠? 총 1817개의 예언이 있다.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예언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모시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죠, 그렇죠? 자, 아홉 번째, 세상엔 소망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죠? 소망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친, 주님께 걸친 사람들이 지금 미용실에 빠마하고 있고, 어디서 사우나하고 있고, 어디서 목욕하고 있고, 등산하고 있고,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거룩한 주일날, 또한 가지는요, 11시 때 끝나면, 아, 등산 가야지, 볼링 치러 가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바둑하러 가야지. 아, 이한 시간 이면 끝나면 뭐 주일 성수한 거니까.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남편을 더 섬기고 아내를 더 섬기고 교우들도 챙기고 커피 한 잔도 타주고 아침에 일찍 와서 계단도 닦고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더러운 건 없는지.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응?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들, 세상엔 소망이 없어. 세상엔 소망이 없어. 저는요, 삼성 뭐, 응? 뭐,
그 부회장, 뭐 회장, 뭐 거기 뭐 총무, 과장, 뭐 인사과장, 인사부장, 저는 부럽지 않아요. 연봉이 뭐 8천, 억, 3억, 10억, 저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부럽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또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우리 신앙이다. 그 핀트가 벗어나면 꽝이에요, 꽝.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야? 어? 주의를 지켜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야? 내 목적이 예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믿는 거예요. 내 목적이 삼일차님께 고정된 사람, 그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수학 박사든 뭐 철학 박사든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한 달에는 세상, 한 달에는 교회, 가짜입니다, 가짜. 척하는 거지. 이 땅 교회에요. 최소한 50%가 척하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아니지. 척하는 변질된 성도가 50%인 거예요. 50%가 반타자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못 가요, 그 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왜 그래요? 절반 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 사탄이지, 사탄이지.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사단이요, 사단.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사단과 한패거리다, 한패거리. 자, 열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기에 믿어야 한다. 예, 진짜 뭐 이 평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라고 뭐, 잡신들이 많지만, 예, 우리나라에 이제 알라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제 100만이 넘고, 막 200만이 넘고 그러면요. 저 같은 목사는 살해를 당할 거예요, 살해. 살인, 살해.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쇠파이프를 휘둘러 볼 때 저 같은 목사는 죽일 겁니다. 이 알라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근데 어떡할게요? 그게 진리인데. 3일차례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다. 자, 11번째. 하나님은 절대자에게 믿어야 한다. 절대자, 절대자.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요. 누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12번째,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날도 끼워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확정이 돼야 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그 주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성부와 성령께서 그 주도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누구와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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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과 일격에 따른 성령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성령이 아니야. 성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돼야 돼. 그것을 위해서 성부께서 당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절반 넘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성부예요. 아, 그래요? 아, 예수님이 성부예요?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이게 이단 소리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온갖 이단이 판치고, 구원파랑 다를 게 뭐 있어? 구원파랑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13번째,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한 유일한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다라고 기록된 책이 없어요. 성경책 외에.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사람의 이 구조 가운데 사람의 이 중심인 마음이요.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향방이 바뀝니다. 이 마음이요, 진짜
각자 중에.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 있냐? 사람의 속사람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을 창조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지. 자, 오늘 14번째입니다. 14번째. 이거 언제 끝날려? 이거 언제 끝나지? 14번째. 이토록 겸손한 신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야,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녀만큼 있잖아요. 이 땅에 이런 겸손한 왕이 없어. 이런 겸손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뭐 짠 나타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때.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 현희 자매님, 현희 씨죠. 우리 현희 씨. 예배 끝나고 같이 얘기 좀 해요. 좋아요. 오케이. 네. 어이, 굉장히 미인인데? 아니에요. 야, 미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는 사람은, 아, 바로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드문데. 겸손하시네. 우리 겸손하시네. 열매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열매가. 자, 우리 9장 9절. 다시 한번. 현 아버님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 시온에 따른 뭐 시온은 뭐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아. 결론입니다. 천국 백성들아, 하나님께 속한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딸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아, 그 뜻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너희 왕은 공의로우며, 공평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영원한,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천국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천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홍철이는 자빠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에서 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리액션이 강한 사람이 누굴까? 저요! 우리 재용씨가 돼, 재용씨. 뿅! 우리 재용씨가 뿅! 그러면서 한,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하면 천바퀴 돌 것 같아, 천바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또 원을 그리고 또 춤을 출까? 자, 구원을 베풀며 뭐라고요? 겸손하시대요. 이야, 여러분, 이 땅의 잡신들은요 억압을 해. 공포를 조성하고요 우리에게 시련을 줘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시련이 아니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교에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천번 절하고, 뭐, 만번 절한 거, 그거 있잖아요. 응? 육체의 고통을 줍니다. 육체의 고통을. 아, 우리도 덜어 있죠. 우리도 덜어 있는데,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겸손하시대.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대. 겸손.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탄대. 아니, 나귀 다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대. 나귀 새끼를. 그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얼마나
좀 생각해봐요. 조그만한 낙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봐요. 얼마나 초라해 보여. 아니 어미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고 낙의 새끼를 타니 얼마나 초라해 보여.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아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일이 이 예언이 성취되죠.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수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 가시더라. 36절까지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에 내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품느냐 보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기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째 아기 새끼를 품느냐 대답하되 주께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아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32절입니다.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황당하죠? 아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좀 황당했을 거야. 물음표. 야, 이 생뚱맞다. 응? 야, 가면서도 좀 그렇지 않냐? 어? 야, 이게 현실로 나타나겠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 정신 차렸어요. 정신? 정신 차렸어. 정신. 예, 정신 차려야 돼. 딴 거 보지 마시고. 예. 자, 정신.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그 얼마나 초라해. 응?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 모습을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미치광이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전도할 때, 아유, 미친 것들.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전할까? 유독 왜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저녁 밤에는 십자가가 온통 불을 켜고 있을까? 이 마음을 낮추고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텐데 사람들이 완악해, 완악해. 자, 우리 시편 우리 147편 6절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저 진철이요. 겸손한 자는 죽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쓰리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겸손한 자를 찾으실까?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시길래 겸손한 자를 붙드실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땅에 있잖아요. 잡신들은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어?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식구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분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미친 소리 한다 그랬지만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미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네. 미쳐야 돼. 미치려면요. 예수님께 미치려면 제가 말하는 건 이상하게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아주 제대로 바라봐야 돼. 제대로.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제목으로 주일 계속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의,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안에 우리 껍데기 있잖아요. 이 육체는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이 껍데기 안에 실존하는 영이 있는 걸 뭐 알 수가 있나 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불신자랑 결혼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다고 이미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들 뭐 헤어져라? 그게 아니야. 응? 이미 엎그러진 불은 담지 못하니까 그 남편 또는 믿지 않은 아내를 잘 섬겨야죠. 아유, 왠지, 아유, 잘 섬겨야지. 무슨 이혼을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은 주소 담아야지. 자, 세 번째 소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참, 교제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제목, 전해지은 죄로부터, 원죄죠?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전해지은 죄들을 씻김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 예, 예수님께 전까지 모든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그쵸? 예, 죄가 해결돼야 되겠죠? 죄가 해결돼야 뭐,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테니까요. 다섯 번째 소제목,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네, 현재 또 다가오는 죄가 있잖아요, 그쵸? 숱한 유혹들 있잖아요. 아, 물리쳐야지. 물리쳐야죠. 자, 여섯 번째. 죄악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신입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신이. 자, 일곱 번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 제가 그랬죠? 총 1817개의 예언이 있다.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예언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오시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죠, 그렇죠? 자, 아홉 번째, 세상엔 소망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죠? 소망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친, 주님께 걸친 사람들이 지금 미용실에 빰하고 있고, 어디서 사우나하고 있고, 어디서 목욕하고 있고, 등산하고 있고,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거룩한 주일날, 또 한 가지는요, 11시 때 끝나면, 아, 등산 가야지, 볼링 치러 가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바둑하러 가야지. 아, 이 한 시간 예배는 끝나면 뭐 주일 성수 한 거니까.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남편을 더 섬기고 아내를 더 섬기고 교우들도 챙기고 커피 한 잔도 타주고 아침에 일찍 와서 계단도 닦고 남자 당실 쓰레기통에 더러운 건 없는지.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응?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 세상엔 소망이 없어. 세상엔 소망이 없어. 저는요, 삼성 뭐, 응? 뭐, 부회장, 뭐, 회장, 뭐, 거기 뭐, 총무, 과장, 뭐, 인사과장, 인사부장, 저는 부럽지 않아요. 연봉이 뭐, 8천, 억, 3억, 10억, 저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부럽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또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우리 신앙이다. 그 핀트가 벗어나면 꽝이에요, 꽝.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야? 어? 주의를 지켜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야? 내 목적이 예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믿는 거예요. 내 목적이 3일차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그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수학 박사든 뭐 철학 박사든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한 달에는 세상, 한 달에는 교회, 가짜입니다, 가짜. 척하는 거지. 이 땅 교회에요. 최소한 50%가 척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지. 척하는 변질된 성도가 50%인 거예요. 50%가. 반타자.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못 가요, 그 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왜 그래? 절반 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 사탄이지, 사탄이지.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사단이요, 사단.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사단과 한패거리다, 한패거리. 자, 열 번의 소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기에 믿어야 한다. 예, 진짜 뭐 이 평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라고, 잡신들이 많지만, 예. 우리나라에 이제, 알라를 믿는 이스라엘 교가 이제, 100만이 넘고, 막 200만이 넘고, 그러면요. 저 같은 목사는 살해를 당할 거예요, 살해. 살인, 살해.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쇠파이프를 휘둘러 보는데, 저 같은 목사는 죽일 겁니다. 이 알라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근데 어떡할게요? 그게 진리인데. 3일차례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다. 자, 11번째. 하나님은 절대자에게 믿어야 한다. 절대자, 절대자.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요. 누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12번째.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날고 기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확정이 돼야 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3일차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그 주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성부와 성령께서 그 주도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누구와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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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과 일격에 따른 성령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성령이 아니야. 성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돼야 돼. 아멘. 그것을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성부께서 당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절반 넘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성부예요. 아, 그래요? 아, 예수님의 성부예요? 예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온갖 이단이 판치고, 구원파랑 다를 게 뭐 있어? 구원파랑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13번째.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한 유일한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다라고 기록된 책이 없어요. 성경책 외에.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사람의 구조 가운데 사람의 이 중심인 마음이요.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향방이 바뀝니다. 이 마음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 있냐? 사람의 속사람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을 창조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지. 자, 오늘 14번째입니다. 14번째. 이거 언제 끝날려? 이거 언제 끝나지? 14번째. 이토록 겸손한 신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야,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녀만큼 있잖아요. 이 땅에 이런 겸손한 왕이 없어. 이런 겸손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뭐 짠 나타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때.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볼까요? 우리 구약 끝머리 쪽에 있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 우리 구약 1320페이지 전입니다. 1320페이지 구약 1320페이지 전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 식구들 이제 막 들어왔을 텐데 방송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않고 찬양을 해서 아니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누가 읽으려고 했죠? 누가? 저요. 아, 읽어주세요. 스가랴 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 현희 자매님, 현희 씨죠. 우리 현희 씨 예배 끝나고 같이 얘기 좀 해요. 좋아요. 오케이. 네. 어이, 굉장히 미인인데. 아니에요. 야, 미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는 사람, 아 바로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두 분데. 아니에요. 겸손하시네. 우리 겸손하시. 열매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열매가. 자. 우리 9장 9절 다시 한번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 시온에 따른 뭐 시온은 뭐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아, 결론입니다. 천국 백성들아, 하나님께 속한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딸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아, 그 뜻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너희 왕은 공의로우며, 공평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영원한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천국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천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홍철이는 자빠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에서 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리액션이 강한 사람이 누굴까? 저요! 우리 재용 씨가 돼. 재용 씨. 뿅! 우리 재용 씨가 뿅! 그러면서 한,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하면 천바퀴 돌 것 같아. 천바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또 원을 그리고 또 춤을 출까? 자, 구원을 베풀며 뭐라고요? 겸손하시대요. 이야, 여러분들 이 땅의 잡신들은요 억압을 해. 공포를 조성하고요 우리에게 시련을 줘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시련이 아니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교에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1000번 절하고 뭐 10000번 절한 거 그 있잖아요. 응? 육체의 고통을 줍니다. 육체의 고통을. 아, 우리도 덜어 있죠, 있죠? 우리도 덜어 있는데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겸손하시대.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대. 겸손.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탄대. 아니 나귀 다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대. 나귀 새끼를. 그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얼마나 생각해봐요. 조그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봐요. 얼마나 초라해 보여. 아니 어미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니 얼마나 초라해 보여. 참 희한하죠. 근데 왜 나귀 새끼가 왜 우리 같지? 초라해 보이는 왜 우리처럼 느껴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아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죠.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수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36절까지요. 올라논이라는 산에 벳파게와 부단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우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그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귀에 타더라.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32절입니다.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황당하죠? 아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좀 황당했을 거야. 물음표 야 이 생뚱맞다. 응? 야 가면서도 야, 좀 그렇지 않냐? 어? 야 이게 현실로 나타나겠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 정신 차렸어요. 정신? 정신 차렸어요. 정신. 예, 정신 차려야 돼. 딴 거 보지 마시고. 예. 자 정신.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그 얼마나 초라해. 응?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 모습을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미치광이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전도할 때, 아유, 미친 것들.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전할까? 유독 왜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저녁 밤에는 십자가가 온통 불을 켜고 있을까? 이 마음을 낮추고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텐데, 사람들이 완악해. 자, 우리 시편 우리 147편 6절입니다. 시편
우리 147편 6절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6절 6절 구약 908페이지 전후입니다. 908페이지 전후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저 진철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흔드리시는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겸손한 자를 찾으실까?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시길래 겸손한 자를 붙드실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땅에 있잖아요. 잡신들은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어?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네,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좀 볼까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성부를 대표하고 또한 성령을 대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된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28절에서 30절이 우리 자영이요, 자영이. 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쉬려고 왔는데 드럼치래요. 성가대 하래요. 피아노치래요. 성가대 지휘하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하래요. 교사하래. 주일날 있잖아. 쉼이 없어. 쉼이 없어. 어? 온통 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어떤 교회 청년은요, 주일날 너무 힘들어 죽겠대, 그냥.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많은 것보다, 일이 많은 것보다, 이 땅 교회가 진짜 쉼을 줘야 되는데, 이 땅 교회가 있잖아요. 사단의 공격에, 최전방선인데 가장 치열한 있잖아요. 사단이 가장 치열하게 영혼을 죽이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무기를 못 들게 해. 그게 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얻어 터지는 걸 받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쉼이 있어요? 아 있죠. 있는데 더러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다. 갈 바를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 쉼이. 근데 주님이요. 쉬게 할 거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대요. 겸손. 야 11장 29절은요. 참 대단한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와 성자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시대, 겸손. 야, 여러분들, 신이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려. 나의 멍에를 메요, 나의 멍에를 메우려. 나의 멍에를 메려. 소 두 마리, 이 멍에가 뭐예요? 소 두 마리에 있잖아요. 소 두 마리의 목 위쪽에다가, 한마디로 이 목과 등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다가 이 나무를 걸쳐가지고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 그 코를 또 주님 관통을 해가지고 끈앞풀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죠. 착 치면요 코 예민한 코를 당기기 때문에 아니 이 화도 못 내고 예민한 코를 그냥 당기니까 어때요? 아 야 철수야 직진하라는 신호야 그렇죠? 그러니까 멍에는 무슨 도구예요? 소 두 마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한마디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 멍에는요. 그러니까 소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소 두 마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중간 대리자인 또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멍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멍에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멍에라고요.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소가 소 주인에게 평생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멍에를 당기는 대로 있잖아요. 멍에를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영혼들은요 평생 삼일차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쉼이 있어요. 쉼이. 근데요 소 주인이 당기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요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도살장으로.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멍에를 제대로 메면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사는 거야. 또 한 가지 이 멍에는 동행이야. 동행. 동행. 응? 그리고 이 멍에는 또 한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메라 이거야. 하나님의 내 말을 메라. 한마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라. 내 말씀을 메라 이거야.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예요. 내 말씀을 메고 걸어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메고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담고서 내게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으면 진짜 쉼이 있어요. 쉼이 있어. 쉼이 있어. 자 우리 시편 149편 우리 4절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4절. 신학교 시험 문제에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냐? 써 있죠. 150편 있죠. 150편. 자 우리 라이 엄마 읽어주세요. 라이 엄마 우리 4절에서 우리 6절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뭐라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요 구원을 한마디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대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겸손해. 왜요? 겸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요 사람이 있잖아요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 그럼 있잖아요. 주님을 안 닮아가게 되면 겸손하지 않은 건데 거칠고요. 완악하고 고집 세고요.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이놈 전연 인연 여자는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유튜브에 그 수많은 목사들이요. 그렇게 막 험한 말을 해.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뭐 전치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부드러운 말 하면 하나님께 부드러운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세요. 내가 누구를 밀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밀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한마디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구원으로. 그럼 여러분들 겸손해야지. 근데 내 힘으로 되나? 안 되지. 내 힘으로 아니 내 힘으로 뭐 겸손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뭐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뭐 어? 뭐 다 뭐 천국 가게. 자 우리 미가서 우리 6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우리 6장 우리 8절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좀 볼까요? 우리 6장 8절입니다. 우리 6장 8절, 우리 민규 어머니, 민규 어머니, 사람아. 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예언서를 찾기가 힘든데 우리 6장 8절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선한 건요, 세상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성도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 공의. 공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한마디로 아가페하래요. 서로 아가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아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가페라. 그리고 겸손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제가 세도구 지방의 소속인데요. 세도구 지방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네? 전부 다. 저희 지방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저. 예, 네, 저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심. 자, 겸손하래. 겸손이 내,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니까 동행이, 그렇죠? 동행. 신앙 동행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아가페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스바냐 2장 3절 볼까요? 우리 스바냐, 우리 1307페이지 전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네, 호영이요, 호영이. 우리 2장, 우리 구약 1307페이지 전입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바라볼 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뇌물도 안 주고 뇌물도 안 받고 성적으로 타락 안 하고 예전에는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돌아서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뇌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철저히 불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작은 자들. 이 땅에 작은 자를, 어? 최근에 저, 어떤, 누가 니아까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그 땡볕에 지나가니까요, 어? 우산을 씌워뒀나? 양산을 씌워뒀나? 뭐, 비가 오는 날이었나? 자, 잘, 호영이 좀 비 오는 날이었어요? 맑은 날이었어요? 아,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우산을, 비 맞는 니아까 그런 그분을, 어? 비 맞게 안 할, 비 안 맞게 하려고, 우산을 씌워가지고 얼마를 갔다고요? 예, 한참을 동행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호영이가 얘기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그 사진을 봤는데요. 어머, 어떤 여자분이야. 어? 얼굴은 뭐 윤곽이 잘 안 드러나지만 어떤 여자분이 어떤 아저씨를, 니가 깎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산을 씌워서 가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호영아, 저 혹시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인터뷰에 있는 사람이요. 아, 믿는 사람이었단다. 믿는 사람. 야,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또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자 잘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하대. 겸손하대. 자, 오늘 소제목 15번째입니다. 15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15번째 이유를 좀 볼까요? 몸과 영을, 속사람 영이죠? 몸과 영을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실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많은데 그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들 가운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전을 통해서 많이 학살을 당해요. 그런데 그게 뭐 정부군이든 반정부군이든 그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내전이 벌어지는 그 국가 안에 그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 이거 진리인데 어떡하냐?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떡하냐? 가면 갈수록 귀를 닫아버리는데 큰일 났죠? 자, 오늘 소제목 16번째입니다. 16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다시 오신다는 유일하신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일한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3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3절입니다. 331페이지 전입니다. 331페이지 이 거룩한 날 예. 먼 곳에서 여기까지. 저는 오후 1시 예배를 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 누가 있잖아요. 저 경사남도 있잖아요. 우리 땅끝 있잖아요. 땅끝 섬에서 올라오는데 5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저는 예배 시간을 2, 3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갈망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망이 중요한 거다. 갈망이.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라는 이 구약 신약 말씀이 없어요.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11시 예배가 가장 좋겠다. 왜?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거든.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철칙은 아니다. 자, 우리 살전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못 알아도 된다. 알아야 된다. 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의 생명이 끝난 것을 자는 거라고 그래요. 자는 거.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을 자는 자들, 그래요. 자는 자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끝난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아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도 하나님이 성부께서 저와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하신다. 야, 당연히 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판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들 예수님께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총지휘자가 성부입니다. 성부. 이해되시죠? 성부다. 근데 그 주요한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심판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자,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대. 함께. 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주님 안에 그러니까 믿다가 죽은 그 성도들보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있잖아 육신의 부활을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믿다가 이미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첫 번째로 부활에 동참한다. 육신의 부활에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로 치인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육신의 부활이 임한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저희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 하늘로 쫓아 16절이에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다고 이 땅에 임하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그의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예수 믿다가 죽어서 영적으로 자는 성도들이에요. 자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육신이 부활하죠. 먼저 죽은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에 동참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상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두 번째 육신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7절 다시 오신다는 유일한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부처가 다시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알라요? 알길 뭘 알아요? 그죠? 네, 알라. 뭐 알긴 뭘 알아? 어? 자기가 모르니까 남한테 알라. 알길 뭘 알아요? 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응? 무슨 고난을 받으려고 온갖 잡종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사단이 있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묻지마 살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지. 그리고 저 도역자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지 뭐. 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이 누구를 기소해야 되냐면 사단을 기소해야 돼. 근데 뭐 세상이 알 리가 있나? 세상이 알 리가 있어요? 미스테리인데 그러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비밀이야. 비밀. 알 게 뭐야?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면 영적으로 대박 터지게. 여러분들 얼마나 있잖아요. 어?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미쳐 돌아가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어? 귀신과 어울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랑 친하다고요.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갑자기 이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묻지마 살인이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어? 여러분들 줄을 것 같아요? 너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과 하나 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다. 나라를 망치는 거다.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이 땅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걸 신뢰하세요. 묻지마 살인이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마약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마약 사건은요, 이 마약 사건은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도 마약 천국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성애가 아주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 숫자가 늘고 이슬람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창궐해. 아이고야. 아무쪼록 기도해야 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런 끈아풀을 다 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 우리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신, 제 다음 세대 오든 그리 멀지 않았다. 저는 몰라요, 그날을. 저는 몰라요. 날과 달과 일도 모르고 연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신다. 진짜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발짝 소리가 들려요. 발짝 소리가. 그래서 특정, 예를 들어서 10년 남았다. 뭐 구약에 뭐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뭐 15년 남았다. 7년 남았다. 그런 사람 절대 따르지 마요. 그런 사람은요, 또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해.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성도랄지라도 심판받는다. 너희가 원망하고, 너희가, 서로 탓하고,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면 심판을 받을 거래요. 심판을.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서로. 서로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너는 살인자니라.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에이, 집사야, 너는 살인자니라. 예? 무슨 얘기 하세요? 너는 평생 네 아내를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았느냐? 교인들 앞에선 거룩한 척했지만 네가 내 속을 속이느냐? 너는 평생을 네 남편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았느냐? 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내 복음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기도하는 게 내 복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 시어머니가 너의 작은 자였다. 어휴, 여러분들. 심판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의 목사야, 너는 살인자니라. 진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야, 뭐, 한 번 믿으면 다 천국 갈게. 아주 그냥, 그, 새로운 복음을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치는 게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십자가를 치래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치는 건 무슨 형이에요? 십자가형을 당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죽으라 이거예요. 죽으라. 나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 죽어라. 나를 비방하는 자 앞에서 죽어라. 나를 조롱하는 네 아내 앞에서 죽여라. 죽어라. 그 아내를 사랑해라.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믿으면 다 간대. 자,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자를 쳐가면서 저를 조소하며 떠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쌍욕을 떠난 이후에 저를 빗대면서 쌍욕을 했다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고 그 영혼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할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욕하는 그런 시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또는 부모, 우리 주변의 교우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내 남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 길은 참으로 좁습니다. 주님,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